네, 우리가 2주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뭐 4주죠. 이제 한달 거의 다 됐네요. 이제 지난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예배로 하라 이래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예배당 안에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런 지금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아직도 뭐 10%만 예배를 드리라 해서 그런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돈이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죠. 또 건강, 지식, 능력, 사랑, 그 밖에도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서 무엇보다도 돈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금이, 요즘 막 금값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서 금 사업을 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은이 비싸고 또 진주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진주보다 지혜가 더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금이나 은이나 진주보다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보다 은보다 또 진주보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목숨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인간의 생명은 돈으로서는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죠. 온 천하를 우리가 다 얻는다 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숨보다도 여러분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신앙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런 신앙 같은 거 필요 없대요. 또 나중에 좀 생각해 보고 같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겠다고, 아니면 뭐 아이를 키우고 아니면 무슨 일을 해놓고 나중에 내가 믿게 되면 믿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신앙을 가진 분들도 정말로 자기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돈이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돈 버는 데는 굉장히 열심이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는 열심이지만 신앙생활은 열심히 안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서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출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쫓아갑니다. 또 신앙을 버리고 아부하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 있죠. 오직 이 신앙의 가치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이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나라인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최고의 전성기는 느부갓네살이라는 그런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자기 나라의 두라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광활한 그런 평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자그마치 금신상의 크기가 얼마냐면 너비가 이 폭이 한 3m 정도 돼. 그리고 높이가 한 30m 되는, 여러분 금으로 한 평에 예전에 뭐 황금 그뭐 박쥐입니까? 그걸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금으로 신상을 넓이가 3m 되고 높이가 한 30m 되는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금도 어마어마하고 멀리서도 잘 보이겠죠.
그런데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나라의 총독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다 이 낙성식에 이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나팔과 피류와 순과 생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전부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이 악기 소리가 울릴 때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은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서 불로 태워 죽이겠노라고 이렇게 아주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낙성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날 같으면 무슨 뭐 축사도 하고 치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순서가 있었겠죠. 그리고 드디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생황과 피류와 순과 양금과 이런 악기들을 울리도록 했습니다. 그때 바벨론 제국의 그 각 도와 거기에서 온 모든 수령과 총독과 재무관과 법률과 모사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악기 소리가 울리자 일제히 다 엎드려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립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계속 왕의 총애를 받고 지금으로 하면 지방장관 도지사쯤 되는 지위에 오른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악기 소리가 울릴 때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런지, 왕의 명령을 일부러 거역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렵게 얻은 부와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목숨보다도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의 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합니다.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신앙이 소중하냐? 여러분 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것은 바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정죄 심판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면 쉬운데 신앙이 라고 하면은 어려운데 신앙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내가 이거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필요할 때 가졌다가 또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 헌신착처럼 버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운명,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인생에 시련이 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고난과 불행한 일,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다 극복하고 딛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극복하지 못합니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았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식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크나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칠 수 없는 질병, 삶의 어떤 실패, 불행을 만났을 때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의 힘으로 어떤 인생의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불행도 극복하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사업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쫄딱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죽고 또 육신이 병들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도 다 배신하고 세상에 뭐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야,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다시 그 인생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그에게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해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인 10대 소년이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다니엘이 그 어려움을 인생의 불행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니엘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은 어떤 내 인생의 불행도 시련도 어려움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실패도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으면은 그냥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불행한 일을 겪고 나면 그 불행을 극복하지 못하고 운명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도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인생에 크나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위대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시고 타락한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의 첫째 도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간의 제1의 본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진 자만이 그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구원받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이 옵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만이 그들이 완전히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의 힘으로 이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앞에 축복을 가로막는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철옹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신앙의 힘으로 이 여리고를 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홍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축복을 가로막는 인생의 여리고, 사업의 여리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는 그런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그 힘으로 내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도 건널 수 있고, 내 축복을 가로막는, 행복을 가로막고, 성공을 가로막는 인생의 여리고도 여러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이 중요한가? 신앙을 가진 자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쾌락을 누리면 행복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돈 많은 남자, 권력 있는 남자, 명예를 가진 사람,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이런 남자, 전에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꾸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하고 항상 그 영혼은 갈급하고 목마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되자 참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라는 도시에 세무서장이었던 삭개오, 세무서장으로 권세를 가졌습니다. 부와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가지고 나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행복만이, 신앙만이 우리에게 참된 마음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 정말 어떤 경우에도 이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물질은 좀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은 좀 잃어버려도 우리는 신앙만큼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소중한 것인데, 신앙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신앙이 있어야만이 내 인생의 장애물도 극복하고, 신앙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신앙 생활을 소홀히 하고 점점 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신앙을 목숨보다 여러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신앙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얻은 그런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입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을 위하여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잠시 내가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이런 생명을 좀 더 누린다 할지라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목숨을 잃어버려도 신앙만큼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문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한데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어도 신앙만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문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신앙을 버릴 수 없다고 그렇게 왕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이 신앙을 자신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으로 목숨보다도 귀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숨이 귀하다면은 신앙보다 목숨이 귀하다면 내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 무릎 앞에 그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숨보다도 신앙이 더 귀하기에 내 목숨을 잃어버려도 신앙만큼은 지켜야 되겠다. 내가 명예를 잃어버리고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동안 이 모았던 부를 다 잃어버려도 신앙만큼은 지켜야 되겠다고 그는 일사각오의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으로 그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일본의 그런 회유에 넘어가서 신사참배하고 그리고 또 정말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안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목사 면직을 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있는 감옥에 거기에 가서 엄청난 그런 고문을 당하고 거기서 정말 해유와 협박과 별별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그냥 고개 끄덕 한 번만 하면은 내가 나와서 그 일본이 말합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는 결국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다가 옥에서 여러분 순교를 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한 것입니까? 신앙은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을 지키려면은 신앙이 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내 육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여러분이 여겨야만이 신앙을 최고의 가치에 두어야만이 여러분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유혹이 오고 이런 것들이 오면은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려면 신앙 생활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우선이 되면 신앙을 못 지켜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사울이 초대왕이, 두 번째 이제 다윗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솔로몬이, 이 솔로몬이 시대 이제 전성기를 이루었죠.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왕일 때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이게 백성들한테 세금을 얻고 노역을 많이 시켜가지고 백성들이 지쳐 있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그 이제 열두 지파의 그런 족장들이 왕 앞에 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금 당신의 부친이 왕으로 있을 때 세금도 많이 내게 하고 일을 많이 시켜서 우리 지쳐 있으니까 좀 우리 세금도 깎아주고 이제 일로 좀 적게 시켜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그 자기 아버지 때 이제 아버지 주변에서 이렇게 국사를 의논하던 노인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백성들의 소원대로 해주고 백성들을 섬기면 그들이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말을 안 듣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은 더 세금을 많이 매기고 더 막 억압적인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연로하신 그런 원로들의 말을 안 듣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이제 3일 있다 오라는데 왔을 때 세금도 더 많이 매겼고 내가 너희들을 더 이렇게 강권 정치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 지파가 열두 지파에서 열 지파가 반역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그러면은 집이나 다스리라고 열 지파가 반역을 해가지고 나라를 따로 세워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남북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그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유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남쪽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는 이쪽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으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세 번씩 그 3대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 북쪽에 나라를 세우는 여로보암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그 마음이 저쪽으로 옮겨 갈 것 같은.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순염소 우상을 만들고 해가지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걸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해고를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던 이런 레위 지파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이것은 정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틀려가지고 뭐냐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지파의 땅을 딱딱 분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걸 대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 물려받은 땅과 재산과 그런 그 삶의 터전에서 사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떠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레위 지파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집과 땅과 재산과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갔습니다. 뭐를 위해서? 돈, 명예,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물려받은 그 땅과 재산과 그리고 초지와 재물을 다 거기에 놔두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서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그 조상들에게 얻은 물려받은 그 수백 년 동안 살던 그 땅을 그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도 여러분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영국의 17세기 초에 청교도들이라는 그런 기독교 개신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이 이 신앙을 이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막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고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미국은 여러분 신대륙이고 정말 황무지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살아오던 그 조국을 버리고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메이플라우라고 하는 조그만 배를 타고 120명이 여러분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 아메리카 대륙으로 온 겁니다. 뭐를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 생활하는 것을 여러분이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신앙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 못 지켜요. 신앙보다 사업이 우선이고 신앙보다 돈 버는 것이 우선이고 신앙보다 다른 어떤 것이 우선이면은 절대 여러분이 신앙을 못 지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기에 신앙생활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얻었어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모든 걸 세상에 다 잃었어도 목숨까지 잃었어도 신앙을 지킨 것은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신앙만큼은 그리고 절대로 타협하거나 신앙을 지키려면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 직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때 있죠. 이제 이번에는 뭐 그걸 못했는데 연말이 되면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이제 막 가서 연말에 그 회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믿는 사람보다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많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회식하면 이제 술 문화니까 가서 밥 먹고 술 먹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안 믿는 분들이 막 상사나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이 한잔 하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저는 교회 다니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딱 해야죠.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했잖아요. 우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딱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우리는 그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건 못 먹습니다 못 마십니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저는 술 못 마십니다 이렇게 할 때 야 막 마시라고 하고 계속 하면서 막 한 잔만 해요. 그래도 딱 한 잔만입니다 딱 한 잔만이에요 더 이상 아닙니다 해가지고 한 잔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타협하게 되면 신앙을 못 지켜. 여러분 우리가 또 집안에서 안 믿는 형제들 이런 또 시댁이나 뭐 친정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 어때요? 제사를 지내고 또 시제를 지내고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어때요?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타협을 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다른 것은 뭐 물질적인 거 다 양보해요. 모든 것을 다 양보해. 다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가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다 십자가 져야 돼요. 그래야 가족을 구원할 수 있어. 그런데 다른 어떤 거 신앙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거나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을 못 지켜. 한번 양보하면은 또 양보, 또 양보. 절대 신앙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려 그랬죠. 여기 보면은 나의 의는 믿는 사람을 말해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39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근데 초창기에 기독교 초창기 굉장히 믿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에게 엄청나게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지키면서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소나 이런 걸 가져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용하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속죄제 안 드려도 예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죄를 지었으면 양이나 소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속죄를 받냐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막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갈등을 느낀 거예요. 갈등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타협을 하고 막 뒤로 물러가고 이런 거에 너무 핍박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한 겁니까?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 지체하지 아니할 거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라.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 유혹이 올 때 타협하거나 환란이나 핍박이 올 때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어떻게 했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니엘 3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료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보고를 들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악기 소리가 울릴 때 자기가 세운 금신상이 절하지 아니했다고. 그래서 빨리 그놈들 잡아오라. 그래서 이제 잡아왔습니다. 왕 앞에 갔는데 왕이 그럽니다. 지금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얼마나 왕한테 충성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그걸 익히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내가 들은즉 너희들이 내가 만든 금 신상이 절하지 아니했다건대 그 앞에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묵인하겠다. 이제 다시 악기 소리가 울릴 때 그때 엎드려 절하라고. 만약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풀무불 속에서 구원할 신이 누가 있겠느냐고. 이제 회유와 협박과 이런 공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앞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랍니까? 왕이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그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풀무불 속에 다 죽더라도 우리는 결코 당신의 신에게 당신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 내가 세운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넣어서 불로 태워 죽일 거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아니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왕이여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던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신하고 당신의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노발대발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사랑이 저놈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던지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갖고 그래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럼 금방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가지고 자꾸 풀무불 속으로 가던 사람들이 그 불에 타서 죽었어요. 얼마나 불이 뜨거운. 그리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금방 이게 새카맣게 타서 잿가루가 되고 말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아니 거기서 불 속에서 걸어다녀.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걸어다녀.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불 속에 던진 사람 세 사람인데 어떻게 네 사람이냐. 근데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의 모습과 같던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거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서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그냥 풀무불 속에 나왔어요. 근데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어디 뭐 고유 하나도 어디 타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럽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의 종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그 종을 보내서 구원하셨도다. 나도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여러분 신앙은요 타협하면은 한 걸음 물러서잖아요. 그럼 또 물러가게 하나 타협하잖아요. 또 다른 거 타협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가족이나 뭐 어떤 사람들은 다 손해봐야 돼.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 다른 사람 하기 싫은 거 어려운 일 내가 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도 안 보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쏙쏙 뭐 미꾸라지처럼 빠지고 이러면 어때요? 교회 다닌 것들이 저런다고 예수 믿는 이래 손가락질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그걸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단지 신앙에 대한 거 하나만큼은 절대로 나는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요 아 그분들이 여러분을 알게 돼. 인정하게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가족을 다 구원해 주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봤어요. 30년 넘게 목회를 했으니까 막 이제 어떤 뭐 가정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애경사라든가 막 등등 이런 거 있을 때 있잖아요. 주일날인데도 거기 막 애경사 가고 막 가족들한테 잘 보이고 형제들 잘 보이려고 하면서 이런 이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자기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죠. 가족들은 형제들은 조항 같지만 한 사람도 구원 못 해요. 그런데 정말 다른 것은 다 손해보고 힘든 일을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희생하고 십자가 지면서
신앙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철저하게 절대적인 신앙 세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은 지켜야 됩니다. 신앙은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거나 물러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늘 그러고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이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절대 신앙 못 지켜.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시몬 베드로에게, 너희들 나를 버리고 다 이제 나 잡으러 올 때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는데 주님 무슨 말씀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그런 일 없다고,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치는 일 우리는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잡으러 로마의 그런 군병들과 하속들이 오니까요, 다 예수는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용서해주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지옥 안 갔지, 그걸 안 했으면 지옥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여러분 어떻게 그 정말 이 두려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그대로 고백하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 번씩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 저는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해요, 절대 나는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큰 소리 쳐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여러분 믿음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어떤 그런 핍박이나 환난이나 이런 유혹이 와도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요? 신앙입니다. 그것은 목숨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절실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이렇게 소중하다면 우리는 신앙을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 뭐 그건 비교할 것도 없고 목숨보다도 더 신앙을 귀하게 여겨야 돼. 그리고 신앙생활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근데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이 최고 우선순위입니까?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신앙을 나중에 못 지키는 거예요. 신앙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우리는 신앙만큼은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어떤 시험과 환난과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다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뭐 이 코로나가 번지니까 얼마나 지금 언론에서 정말 저는 그냥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런 거 보면 뭐 여러분 보세요. 근데 교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마스크 쓰고 말열체크하고 거리뜨기하고 다 소독 손소독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정부에서 언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발 코로나, 교회발.
다른 데서는 발이 없는 것이 코로나가 교회 오면 발이 달린가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 발 코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계속 언론에 대해서 특별하고 계속 방송에 내보는 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모든 걸 지켜주신다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평상시 코로나 걸릴까 봐 무서워서,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로 우리나라 얼마 죽었어요? 몇백 명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뭐냐면 38명이에요 암으로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년에 8만 명이 넘어요. 교통사고로 4천 명 이상이 1년에 죽어요.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몇천 명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지금 1년 동안에 죽은 사람은 몇백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막 언론이나 정부에서 이 코로나를 이렇게 하니까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예배드리러 교회를 못 와. 여러분 암으로, 교통사고로, 다른 것으로 죽은 사람이, 폐렴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 근데 코로나 걸린 사람보다 그런 거로 죽은 사람이 많은데 얼마나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서 막 어떻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성도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신앙 지키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일부 때 그런 말씀드렸는데 제가 화가 난 게 뭐냐면 서울시 이놈들이라 해야 돼. 이 나쁜 놈들이 뭐라냐면 교회에다가 성경과 찬송가를 비치하지 마라 그런 거. 왜? 성경과 찬송가를 비춰가지고 공용으로 쓰면은 코로나가 감염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하철은 어떻게 해요? 손잡이 다 띄어야 돼. 아니 그리고 서울시청에 거기 그 민원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이런데 얼마나 사람 많아요? 그럼 그 화장실도 싹 다 없애야 돼. 아니 교회 와가지고 무슨 성경과 찬송가를 비치하지 마라. 이건 순 공산주의 같은 놈들이지. 어떤 사고, 어디에서 그런 생각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권사님을 작년에 이렇게 코로나가 확 퍼지기 전에 마스크를 쓰는 거 의무화되기 전이에요. 이제 권사님 집에를 사모님하고 신방을 갔대요. 아파트에 이제 딱 신방을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요. 그 이제 그때는 뭐 마스크를 쓴 사람 쓰고 안 쓴 사람은 이제 안 쓸 뜨고 다닐 때인데, 근데 딱 어떤 분이 중간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더래요. 그런데 자기를 보더니요 깜짝 놀라는 거 이렇게. 그러고는 막 뭐 이렇게 뒤지더니 백에서 있잖아요. 뭘 마스크를 꺼내가지고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탁 돌아서 막 이렇게 하면서 탁 뒤로.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사모님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이 막 하니까 자기들도 얼른 꺼내가지고 마스크를 썼대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얼마나 방송에서 막 언론에 이런 데서 교회에 갔다 온 사람 교회 가면 이게 코로나 걸린다 이걸 했든지, 목사님이 성경책 이제 등급 봤잖아요. 저 사람 교회 갔다 오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마스크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금 잘못된 이런 것에 현혹돼가지고 교회도 제대로 못 오고 여러분이 예배도 제대로 못 오고 그래가지고 신앙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비대면 예배라는 게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모여야 교회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흩어지면 신자고 성도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름을 둔 곳에, 내가 택한 곳에 가서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신앙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정말 장례식장을 많이 가서 입관 예배도 많이 하고 장례 예배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 보면요 정말 인생을 그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초라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초라합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우리 신앙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다니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얼마나 신앙이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버리고라도 신앙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앙심을 가지고 신앙의 가치를 깨닫고 신앙생활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